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허가 기준. 자,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이제 뭐 2년이다, 4년이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좀 까탈스럽게 이제 꼭 거주용이나 또는 농사를 지을 땅이나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이제 허가를 내줘라. 라고 이제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그러면 정말 허가 내주지 말어. 막 투기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 먼저 309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기 거주용 좀 이따가 이제 2년 이러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요것도 이제 2년. 이런 것들은 뒤에 보게 되니까 뭐 농사 짓는다, 사업한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좀 이따 뭐 2년, 4년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아래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경우에만 바로 허가를 내줘라.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자, 이용객 목적이 또 정확하게 맞으라는 겁니다. 저기 막 국토법하고 충돌하면 안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준은 있어라. 그 다음에 이용 목적에 적합해라. 그 다음에 면적 막 집 짓는다고 하는데 막 1000평 이러면 되겠냐 하겠습니다. 면적이 너무 크게 되면 안 돼요 라고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허가에 정말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안 내봤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게 날 겁니다. 자, 먼저 그 처분이 있었는데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얼마 있느라고 1개월. 그러니까 꼭 여기 1개월 거의 대부분 1개월입니다. 여기다 무슨 2개월, 3개월 그러면 X. 또 요 기간 놓치게 되면 이제 이의신청을 못한다. 라고 실무할 때는 약간 알고 있어라 라고 의미가 약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지 계약에 관한 이제 아까 거래 계약에 대한 바로 여기는 특례 협의라든지 국가 꼭 국가 사이에서 협의하게 되면 허가 같은 거 의제가 된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허가 같은 거 안 받아도 된다. 특히 이제 뭐 경매 같은 것은 좀 안 받아도 되죠. 자, 경매 같은 경우 낙찰 받을 건데 아예 금액도 속일 수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뭐 잔금 치르고 여러 가지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경매 같은 것은 투기하고 전혀 관련 없을 거니까요. 우리 311페이지에 그 박스처럼 수용이나 뭐 여러 사람 위해서 이제 도로 같은 거 이제 수용하게 되면 허가받을 필요가 있겠냐고. 국가 목적이 있으니까 공익 목적이고 국가는 투기 안 하니까 수용 같은 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을 거고요. 특히 이제 2번 처음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매는 이런 경매 같은 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땅 낙찰 금액에다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아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꼭 주의하실까요? 이건 자주 냈었습니다. 자, 먼저 선매는 국가가 내가 먼저 사겠다. 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하기 아주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쓰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공원 지으면 좋겠다. 학교 만들면 좋겠다. 도로 만들면 좋겠다. 그 박스에 나올 거고요. 그런 경우는 선매. 자, 시장님이 먼저 내가 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말로 좀 선빵을 날린다고 합니다. 우선에서 매수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토지 소유권자, 나 매도 매수인 니네 둘이 거래하지 말고 내가 살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리는 게 바로 선매입니다. 근데 자, 일곱 번째는 우리 시장님이 허가를 아예 안 내줍니다. 자,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누구한테요? 시장님한테 네가 사. 네가 못 사게 하니까 네가 사가라. 자, 일곱 번째는 뭐라고요? 매수 청구.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권자가 시장님한테 사가라는 소리가 매수 청구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시장님이 내가 사겠다, 선매. 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말 자주 내고요. 근데 허가를 안 내주니까 우리 매도인 쪽에서 그럼 네가 사가라고 시장님 보고 버르장머리 없이 시장님 보고 사가래. 이런 소리가 이제 매수 청구입니다. 완전 다르고요. 민법에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 임차권에서도 무슨 매수 청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니까 사가라고 여기 매수 청구입니다. 네, 여섯 번째가 이제 선매 보시가 선매 정말 선빵을 날린다.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니네 둘이 거리하지 말고 땅 내놔. 땅을 내놓으라고. 요게 바로 선매입니다. 정말 선빵을 날린다.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조건 보실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연히 뭐 신고 받는 사람이니까 여기다 무슨 국장, 시도지사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다음 박스에 있는 두 가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하여 근데 꼭 우리 시장님은요 자기는 돈이 없대.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사가라. 라고 이제 살 사람을 정합니다. 그럼 옆에 볼까요? 자, 국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여기는 사갈 겁니다. 선매권자는 우리 시장님은 꼭 맨날 돈 없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LH공사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사람 있을 건데
바로 이렇게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말 우리 시장님은 지가 직접 안 산다. 그리고 요 사람이 정말 선매합니다. 선매자.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다음에 협의해서 매수하게 할 수가 있다. 시장님 직접 매수한다 아니되니까요. 다른 사람 정해서 살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맨날 시장님은 돈 없대 요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박스를 한번 놔보실까요? 우리 법에 나와 있는데, 공익사업용 토지. 아까 얘기 드렸죠? 학교 만들면 좋겠다. 도로 만들면 좋겠다. 공원 만들면 좋겠다. 니네 둘이 쓰지 말고 땅을 내놓으라고. 여러 사람 쓰게. 이렇게 공익사업용 토지가 나오면은 내가 살게. 요소리입니다. 정말 아주 좋은 토지가 있는데, 여러 사람 쓰면 좋겠다. 입지도 괜찮고, 요소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안 쓰네. 자, 보실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아까 이제 허가 내줬습니다. 근데 허가를 내주니까 정말 투기하는지 땅을 안 써요. 그러면 내가 살게. 고수를 할 겁니다. 안 쓰다가 나중에 시장님한테 팔리겠네. 그럽니다. 니네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거 옆에 볼까요? 허가를 받아서, 아까 집 짓는다고 하더니, 사업한다고 하더니,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빵을 날리겠죠. 안 써. 그러면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런 소리 합니다. 자, 공익사업용 토지로 좋은 땅이 나왔다. 이용을 안 한다. 그런 것들은 두 개, 딱 기다려라.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딱 기다려. 나 대신에 내가 직접은 안 사고 시장님, 살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 선매자가 살 거예요. 정말 이쪽은 자주 내니까 꼭 신경 써놓으셔야 합니다. 실무할 때 바로 필요하겠잖아.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자, 기간이 1개월, 1개월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시장 군수구청장. 아까 이제 그 토지에 관하여 허가 신청 있는 날로부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 자꾸 1개월을 자꾸 바꾸고 저걸 또 2개월, 3개월로 막 바꿉니다. 그 신청 있는 날로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예. 요거 아직은 심하게 안 바꿔봤는데 1개월이고요. 선매자를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선매자가 지정되면요. 자, 머릿속에 그려줘야 됩니다. 또 1개월. 기능시입니다. 실무할 때 바로 필요해 설명이 그입니다. 그다음 소유권자한테 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콤마 뒤에입니다. 선매자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 얼마라고요? 1개월. 그러니까 선매자 정하는 것도 1개월. 선매자가 사겠다고 가는 것도 1개월. 이렇게 1개월. 그럼 딱 2개월만 기다리면 알겠다. 곳에 나올 겁니다. 또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권자하고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협의를 완전히 끝내라는 겁니다. 그건 얼마다? 1개월. 살 사람이 있다? 1개월. 그살 사람이 협의를 끝내라? 1개월. 꼭 기능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격을 잘 볼까요? 자, 가격. 요즘에는 거의 안 내던데 정말 중요할 겁니다. 무슨 가격으로 매수할까 하겠습니다. 공시 가격인가? 취득한 가격인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따로 하나? 여러 가지 문장이 막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런등에서 자꾸 나오는 저 감정가격입니다. 자, 먼저, 자, 세 번째 볼까요? 선매자가. 그럼 LH 공사가 선매자로 지정되면 토지를 매수할 가격은 그다음에 법률은 안 속일 거니까요. 자, 법률 쭉 한번 보시고 자, 두 번째 줄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무슨 가격이라고요? 감정가격. 지금 두 번째 줄에 그 콤마에 놓은 감정가격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 갔더니 취득한 가격, 공시지가 이러면 아예 안 됩니다. 무슨 가격? 감정가격.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공익사업용 토지로 아주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감정평가에서 근데 감정평가하게 되면 시세에 거의 맞춰줍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그리고 이용을 안 하니까 아까 이용 목적도 이용을 안 하잖아요.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 그래서 감정가격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매는 선빵을 날리는데 감정가격이요. 정말 이용을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실까요? 정말 저런 바보는 없을 건데 근데 만약에 감정가가 1억입니다. 근데 5천으로 아예 여기다 판다고 바보같이 가격을 또 낮게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토지 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 아까 1억인데 더 낮으면 자, 그럴 사람 없겠지만요. 정말 애들 말로 머리 총 맞지 않는 이상은 낮은 금액으로 한 10억, 100억을 막 써낼 건데 지당 1억밖에 안될 건데 근데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그러니까 감정 가격으로 원래 하는데 가격이 낮으면 그 낮은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이래 털어먹고 저래 털어먹으니까 가격은 엄청 높게 써놔야 됩니다. 물론 높게 쓴다고 하더라도 감정 가격으로 이제 나중에 평가해서 돈을 지불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허가 등의 통보인데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현미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 아까 이제 LH공사가 협의를 아예 못해요.
뭐 산다는 건지 판다는 거지. 아주 결정을 못 하면은 우리 시장님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요, 불허가 내줄 수도 있는 거지. 불허가 처분만 해야 되는 것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허가 내줄게. 공인사업용 토지가 나왔는데 자, 사 사람이 협의를 못하네. 그럼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거나 불허가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 정말 현면은 선면은 많이 중요하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매수 청구도 중요합니다. 이제 반대로 토지 소유권자가 불허가 처분 떨어지니까 그건 못 판대. 그럼 네가 사가. 허가 안 내주는 네가 사가라. 버르장 머리 없이 시장 보고 사가래. 그입니다. 공시지가로 아주 탈탈 털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실무하실 때저 매수청구는 절대로 우리 토지 수익권자 매도인 보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아주 크게 손해가 납니다. 저 감정 가격은요 괜찮습니다. 시세에 근접하니까 선면은 팔아도 괜찮아요. 저것들이 선빵 날리면 나 모른 척하고 팔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매수청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래 털어먹고 저래 털어먹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곱 번째. 자, 기간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허가 신청에 관하여. 아까 위에 선면은 허가 신청만 들어온 거고요.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나중에 내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허가를 안 내주겠대. 그럼 네가 뭐 허가 안 내줬으니까 네가 사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는 불허가 처분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정말 심하게 되면요.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선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매수 청구 사가라고, 네가 사가라고, 네가 허가 안 내줬으니까 네가 사가 그럽니다. 이렇게 불허가 처분 받으면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여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1개월 이내에. 다 1개월,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저분이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그다음에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뭐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자인 우리 매도인 쪽에서 네가 사가라, 시장님 보고 당신 사가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볼까요? 또 우리 시장님은 또돈 없대. 그입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 또 아까하고 똑같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데 작년도 문제 정말 너무 어이없고 심하다는 게 다음 중에서 매수 청구할 곳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정말 그 문제는 아예 그냥 틀리라고 한것 같습니다. 선생도 못풀것 같은데. 자, 뒤에 이제 박스가 나오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공공단체인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조금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선매는 가능한데 매수 청구를 안 된다고.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을 정해서 이제 매수할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박스에서 정말 이건 아마 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작년도 문제 중에서 가장 황당한 문제가 요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저기 1번부터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저 10번까지 여기가 매수 청구고요. 자, 국가한테 사가라고 했으면 우리 시장님이 얘 중에서 10군데 중에서 사간대 라고. 자, 10번까지는 딱 여기 매수 청구고요. 근데 자, 10번물 다 포함하고 11번째부터 저기 22번째까지 엄청나게 맞죠. 저건 또 선매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다 들어가고 저 22번까지는 선매하는 곳이고요. 선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냈겠습니까? 다음 중에서 매수 청구할 기관이 자, 누구냐 라고 해놓고 박스에다 몇 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정말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서 이제 11번부터는 매수 청구를 못해. 그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10번째까지 매수 청구할 사람을 찾아봐라. 정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정말 너무 황당했었는지. 이렇게 치고 10번째 한국토지철도공사까지만, 저기까지만 매수 청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가 9번, 10번, 10번 정도 그 철도 공사까지 딱 밑줄을 넣고 매수 청구라고만 써놓고요. 그리고 1번부터 저 22번까지는 선매, 선빵을 날린다는 선매라고, 선매 기간하고 매수 청구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저런 문제를 뭐또 내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아주 심하게 골탕 먹여도 너무 심하게 냈던 것 같습니다. 남제 자, 세 번째 이제 가격. 자, 가격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선매는 감정 가격. 여기는 감정 가격이 아닙니다. 정말 매수 청구하면 안 된다고요. 어디 버리장머리씨 시장님 보고 사가래. 그럼 너딱 기다려 해갖고 정말 이래 털어먹고 저래 털어먹고 다 털어먹습니다. 정말 매수 청구는 우리가 도시락을 싸갖고 말려야 됩니다. 괜히 그렇게 팔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설명 안 했다고 우리 또 원망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볼까? 매수할 가격,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기잖아요. 공시지가를.
아까 선매는 그래도 시가에 근접했는데 공시지가래요. 시세가 한 1억입니다. 공시지가 한 2, 3천도 안될 겁니다. 정말 저러니까 아주 탈탈 털어먹습니다. 공시지가. 정말 꼭 박스 좀 해놓고요. 위에다가 정말 도시락 싼다고 정말 도시락 싸자 해서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팔면 안 돼. 그러셔야 됩니다.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히려 저 공시 가격보다 공시가 2천인데 1천만 원으로 팔겠다. 그런 방법 없을 건데. 자, 뒤하고 똑같죠.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는 2천인데 거기보다 더 낫대요. 그런 방법 정말 없을 건데 머리 총 맞지 않는 이상 만약에 낮으면 그럼 1천만 원밖에 안 써놨다입니다. 토지 소유권자 매도인이 그 허가 신청에 적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가로는 제가 써놨는데 정말 적힌 가격이면 정말 더 낮은 가격으로도 또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공시지가 엄청 싼 금액인데 그 금액보다 더 적게 써놓으면은 그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에 틀어먹고 절에 틀어먹고 정말 매수 청구는 난리가 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여덟 번째는 지금 시험 문제 계속되고 있고요. 저거 2년인데 4년, 또 4년인데 2년, 막 숫자를 바꾸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자, 이용 의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모르면 어떡할 거요? 그럴 겁니다. 아까 이제 5년이 되었는데 5년 중에서도 2년도 있고 4년도 있다 합니다. 네, 이제는 3년도 있었을 것 같은데 3년은 지금은 없습니다. 자, 먼저 자, 가로 여덟 번째 이용에 관한 의무, 이용을 하라고. 아까 허가 내줬잖아요. 근데 총 5년 중에서 5년을 다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2년, 4년도 있다. 나머지는 다 5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정말 늘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쭉 보시는데 저 나오잖아요.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파야한다. 이용 안 하게 되면 이용해. 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모두 맞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박스를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기의 자,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을 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허가구역인데 집을 짓고 싶대요. 거주하고 싶어서. 이건 투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까지는 이용하래? 2년입니다. 2년. 여기는 거주용 꼭 밑줄을 넣으실까요? 정말 딱 집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짧게 써도 되고 이건 완전 투기 아니니까. 자, 두 번째 노인정 애들 놀이터 그랬죠. 자, 주민들 여러 사람들 위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여기는 뭐 복지나 편익 그 정도에다가 꼭 밀어넣을까요? 정말 여기서 투기 안 하죠. 됩니다. 내집 지을 하고 노인정 애들 놀이터 때문에 자,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농사 지을래요. 농업 그다음에 어업 그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하여튼 농업 등으로 경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사 지으려고 고기 잡으려고 입니다. 여기도 투기 안 하겠잖아요. 딱 느낌이 오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대체 토지를 취득. A 토지 팔고 B 토지 사는 것을 대체라고 합니다. 대체면 둘이 생각나죠. A 토지 팔고 B 토지 사고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2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4번이 약간 애매할 겁니다.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도 대체는 둘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4개가 2년. 근데 시험장 갔더니 거주용 토지당 무슨 4년 이용해야 된다 아니다 그럽니다. 2년만 정말 제일 많이 냈습니다. 그다음에 자 1번부터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사업 자 1번부터 3번까지 쭉 나올 건데 저 끝에 가면 사업 얘기 나오죠. 사업 숫자 4 사업이면 4더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법률 같은 건 저런 거안 바꿀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 많이 봤잖아요. 도로 만든다고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를 여기는 사용할 겁니다. 아래에 그런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그다음에 사용을 할수 있는 사업을 시행 사업 거기 사업에다가 꼭 묻어놓을까요? 사업할 때 숫자 4뭐 사업을 시행 거기다가 2년 사업에다가 5년 그러면 X다 그럽니다. 4년 그다음에 또 2번 볼까요? 내용만 달라요 그럽니다. 그다음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내용만 앞에 목적만 달고요. 위에는 사업하려고 수용하려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우리 공법에 배우잖아요. 용도지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 사업 얘기 나오잖아요. 사업을 시행을 하는 자나 그다음 뒤에 보시면 사업의 이용. 여기도 사업에다가 또 한번 밑줄을 한번 해보실까요? 사업을 시행할 때그 사업 뒤에 사업이 이용할 때도 사업 숫자 4 사업하면 4년이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여기도 이유만 달라요, 그럽니다. 그냥 인접한, 그 다음에 시, 도.
아래 보실까요? 자, 시군 또는 인접한 바로 시군에서 사업을 그럼 이제 313페이지 저 꼭대기 또 사업 얘기 나오죠. 사업은 그냥 4년이래. 저 꼭대기는 딱 중간에는 사업. 그리고 그 아래 볼까요? 또 그 아래 사업의 이용. 뭐 사업의 사용, 사업의 이용. 무슨 사업 얘기만 나오면 다 몇 년이다? 4년 게임이다. 자, 지금 곱박수도 4년입니다. 4년. 그리고 2년, 4년 아니면 이제 다 몇 년일까요? 5년. 그럼 5년 동안 다 써야 됩니다. 5년이 최대인데, 그입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그 5년 박스에서 현상 보전. 현상 보전은 올해 보전을 해야 되나 봅니다. 현상 보전. 거기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아까 뭐 집 짓는데, 복지시설,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5년이요. 그리고 2년, 4년이 아니면 다 몇 년이라고요? 5년. 요건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5년. 자, 얼마를 이용해야 되는지 실무할 때 바로 필요하잖아. 설명이 필요하잖아. 그럼 다 바로 정확하게 설명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사 의무는 여기는 간단하고요. 우리 시장님은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 계속 째려보고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사하여야 한다. 우리 시장님 보고 정말 계속 조사해라. 그 다음에 니모를 볼까요? 허가 간청은 매년 1회 이상. 허가 간청은 매년 1회 이상 바로 그 개발, 이용 실태 등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런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할 건데 실태 조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 보고 계속 째려보고 있어라. 그리고 만약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용해. 또 이용을 안 해? 그럼 팔어. 안 팔어? 이행강제금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포상금이 정말 나올 정도인데요. 시장군수구청장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은 토지를 안 쓰는 사람들 게임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한다. 저 사람 집 짓는다고 하는데 집을 안 짓네요.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업 안 하네요. 신고하라는 겁니다. 포상금이 나와요. 그러셔야 됩니다. 뭐 노래방만 신고한 포상금 나오나 여기도 나와.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지금 이제 7번, 8번, 9번 여기는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여기는 계속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행강제금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팔어, 안 팔어. 계속 삐댄다 그러면 나중에 이용을 안 해. 그럼 문제를 삼는 게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때릴 거예요. 저기 우리 공법에 건축법, 농지법도 나와요. 여기도 나와요. 나 먼저 1번 보실까요? 시장군수구청장 토지 이용 의무를 아까 집 지어라. 그 다음에 농사 지어라, 사업해라, 현상 보존해라.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저기 농지법은 6개월이 나올 겁니다. 여긴 심하게 안 내봤는데 얼마를 정한다고요? 3개월. 그러니까 이용하라고 3개월을 딱 정해줍니다. 집 지어, 농사 지어. 얼마? 3개월. 그러니까 저기 이제 공법에서 6개월하고 정말 헷갈리지만 거기 농지법은 6개월이 나옵니다. 농지 팔어, 농사 안 지으면. 근데 여긴 달러 3개월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 지으라고, 농사 지으라고, 사업하라고 그입니다. 이제 뒤에 보실까요?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이용 의무 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슨 사연이 있으면 봐줄 수 있고 그입니다. 앞에는 원칙이고 뒤에는 단서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얼마냐고 얘기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셉니다. 10% 금액이 적으니까 추정한 가격, 공시가격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그럼 아까 3개월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 가액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10. 그럼 1억이면 1,000만 원씩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취득 가액 거기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까 선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청구 뭐 그다음 이제 여기 이행 강제금 뭐 그입니다. 자 좀 이따 제가 한번 써드릴 겁니다. 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다음 이행 강제금 뭐 한다고요? 부과한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부담 될 거예요. 정말 아예 이용 안 하고는 못 버틸 거예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자 기업번 이것도 이제 작년도에 정말 나왔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10%인데요. 10% 아닌데 5도 있고 7도 있고 10도 있고 또 세 개로 나눕니다. 정말 이런 거 꼭 하기 싫습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 내요. 자, 기억을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박스 한번 놔볼까. 자, 1번은 정말 제일 결심한 사람 이용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러면 10% 다 때릴 거예요. 아까 이행강제금 10%였습니다. 아래처럼 7도 깎아주고 5로도 깎아주는데 안 깎아줘. 그럽니다. 먼저 1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1번에다가 무슨 5나 7 이러면 안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아예 안 합니다.
않고 뭐 한다고요? 방치. 농사도 안 짓고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 여기는 방치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씌가요. 자, 그러면 10%를 정말 다 드립니다. 100분의 10. 그러니까 여기다 5나 7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고 작년도 여기다가 시험 문제 냈었는데 근데 100분의 20은 말도 안 되는데 20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래도 직접 뭐는 했다고요? 이용하지 않고 임대. 새라도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예 방치.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옆집에다가 새도 안 주고 그다음에 건물도 안 짓고 이러니까 10을 다 때리는데 근데 여기는 옆집에다가 새라도 줬다는 겁니다. 지가 안 썼고 그입니다. 아, 여기다 5 그리고 10 그러면 안 됩니다. 7입니다. 7 좀 봐줄게.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는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다음 이제 아까 승인 없이 그 다음에 당첨 목적을 변경해서 아까 집 짓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농사 짓네 집 짓는다고 하더니 사업을 하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첨 목적을 뭐 변경 그러니까 여기는 자, 3번에서는 세 번째 줄에 변경에다가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임대에다가 그 다음 1번에서는 방치에다가 자, 그 문장만 꼭 봐야 됩니다. 자, 임대는 7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한다고 변경. 근데 집 짓는다고 농사 짓네. 본인이 직접 씁니다. 5. 5를 아주 여기는 싸게 좀 깎아줍니다. 반으로. 그러니까 7에다가 5로 바꾸거나 10으로 바꾸거나 5에다가 7이나 10으로 바꾸는지 봐라. 근데 작년도에는 2번에다가 그 임대했는데 100분의 20이래요. 100분의 20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너무 엉뚱했습니다. 그냥 답을 거의 알려주다시피 했었는데 여기는 심하게 내릴 거라는 겁니다. 저 방치에다가 7 아닙니다. 방치에다가 5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긴 10이요. 임대에다가 10이나 5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긴 7이요. 그 다음에 변경 이용. 변경에다가 5인데 7이나 10이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볼까요? 자, 4번에서는 1번부터 3번까지 아니다. 방치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다. 그러면 100분의 7. 그러니까 여기도 100분의 5나 그다음에 10으로 하면 안 됩니다. 7입니다. 기타. 자, 기타는 또 7처럼 보입니다. 기타는 얼마라고요? 자, 7이요. 100분의 7입니다. 여긴 좀 앞으로 계속 속색일 것 같으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한 가격. 아까 이제 토지 취득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행강제금도 취득한 가격으로 그대로 때리고, 라고 그 박스만. 그 박스만 뭐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도 정말 자주 냈었고요. 자, 먼저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번씩 때리나? 게임다. 자, 뭐 1년에 막 두 번 때리는 건축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치사하게 요걸 냈었는데요. 최초에 이행명령이 있었을 때 이행명령. 근데 그게 이행명령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위반한 그렇게 냈었습니다. 여기 말고 이행. 이행명령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행하라고 명령. 위반했을 때가 아니라 정말 그건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위반했었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행명령. 그때로부터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명령 위에다가 위반, 위반 X. 위반한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바꿔놓으면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험 문제 30회 때 그걸 냈었습니다. 이행명령 있었을 때부터 바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앞쪽에 나오죠. 1년에 몇 번이라고요? 한 번. 1년에 두 번 그러면 안 되고 됩니다. 10% 한 번만 때려야지 두 번 때리면 얘 죽었다. 이럴 겁니다. 이행강제 부과징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알려준다는 계획이고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만 있으면 따져라. 이재기.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저기 없는데 있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쉬웠고요. 자,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의무 이용 기간 지난 후에는 아까 이제 5년이 지나거나 뭐 2년 지나거나 그 후에는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다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이미 지났으니까 자, 이공무 이용 기간 지났는데도 또 때리면 어떡하냐고 거기는 없다가 맞습니다. 있다 X 해놓으셔야 됩니다. 5번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이건 어렵지 않았는데 입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행을 하면은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째 되니 갑자기 이용을 하네요. 그러면 그 전권은 받아가고 이행하니까 그 후에는 받아가지 말고. 자, 그건 상식적으로 이제 봐서는 어렵지 않은데 전문장을 싹 바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행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증신으로 뭐 한다고요? 즉시 지금 3년째 이용하니까 이제 4년째는 이제 거기는 부과하면 안 되겠잖아요.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기 전에 그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것은 이미 부과돼. 징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미 부가 된 건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봤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쉬웠고, 입니다. 저 그때 징수해야 된다. 이용 안 한 것들은 계속 그건 받아가야 되고, 이행을 하게 되면 그 후에 거, 그 후에 건 안 받아도 되겠지만 여기는 받아야 되겠죠. 징수해야 한다. 그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번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여섯 번째도 저건 안 될 줄 알았더니 치사하게 또 저 30일을 14일로 내봤었습니다. 30회 때 문제가 아주 치사했습니다. 허가를 잔뜩 내갖고 한 문제만 내야 되는데 세 개나 내갖고 좀 골탕을 먹였습니다. 여섯 번째 볼까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자, 이재기를 하려고 하면은 부과처분 받은 날부터 시간 좀 넉넉하게 줘야 되겠죠. 근데 얼마라고요? 30일. 네, 그 30일을 14일로 바꿔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30일 꼭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이재기는 30일. 아마 또 다른 숫자 바꿔서 내볼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여기다 60일이라고 하려나? 아니요. 30일. 그리고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1개월이 아니라 30일. 우리 앞쪽에 계속 아까 매수 청구 이런 것도 1개월이었는데 여기는 30일. 하루하루 날짜를 세겠다는 겁니다. 2월 같으면 한 3월 1일까지는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지가 동향 조사는 이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거 안 낼 정도인데 두 사람 나라냐 뭐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 의제. 우리 뭐 의제부동산 이런 거 나올 건데 결혼해도 자 그건 봐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도 종합적인 관리. 종합적인 관리를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또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사람이 얘기입니다. 12번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도지사 말고 두 사람 나란히 2번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1번, 2번 옆에다가 시도지사 X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지정권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또 구축 항상 아까 우리 검증책에도 구축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됩니다. 여기는 시도지사 나오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군수군청장 나오면 더 안 되겠죠.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합니다. 국가님이 나와야 됩니다.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전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국가역입니다. 맨날 우리가 저 국장 대신에 시장군수군청장 시도지사 이렇게 바꿔서 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가 포상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절차 지급하는 절차나 방법 여기도 안 내더니 갑자기 내가지고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1번에 보시면 신고관청에 다음 박스에 해당되는 사람을 신고하면 여기는 포상금 주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막 신고한 사람들 한번 박스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박스 아래 2번 비용 충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내봤습니다. 무슨 재원으로 충당을 하냐고 한번 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 누구 재원이라고 씁니까? 네, 저 앞에 우리 공인중사법은 국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 그 다음에 군, 구. 치사하게 국고가 아닙니다. 그 시군구의 재원으로 거기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국고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 너무 좀 심했었고 작년도 문제가 이제 아주 허가 문제는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딱 한 문제 냈었습니다. 국고 아니다. 여기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라. 스스로 충당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포상금 지급. 자, 포상금 지급은 이제 저기 이제 우리 공인중사법하고 약간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317페이지에서 이제 2번에서 지급 제외. 지급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 먼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을 한 경우. 자, 그런 것들은 포상금 줄 이유가 없을 거고요. 자, 1번 너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자, 먼저 그 위반 행위를 하거나 한 사람이 신고하면 포상금 주겠냐고입니다. 관여한 자가 신고한다든지 고발을 하면 잘못한 사람이 한다고 말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름이 없어요. 익명으로 또는 가명으로 신고 고발을 하면 포상금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여기다 이제 뒤에 보시면 신고인 또는 고발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작년도 뭐라고 했냐면요. 요 세 번째는 뭐 국고로 환수한대요. 안 주지도 않습니다. 익명인데 누군지를 알아야 주지. 그러니까 요 세 번째는 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국고로 환수하냐고 너무 엉뚱한 수가 좀 나왔었습니다. 다음 디귿번에서 이제 포상금. 자, 그 포상금 저 앞쪽에서는 포상금 50만 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 달라요.
나 먼저 1번에 보니까 과태료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그 100분의 20. 그다음에 그 아래를 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인데 작년도 문제는 1,500 이렇게 내봤습니다. 1,000만 원. 그 1,000만 원에다가 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아마 올해는 요거는 이제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네. 아까 1호 빼놓고 나와서 자, 그 1호가 이제 실제 거래가 거짓이었습니다. 그것만 100분의 20이었고 나머지 그 1호가 아닌 것들은 모두 다 얼마다? 포상금 50만 원. 여기는 공인중개사법하고 같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신고 방법은 뭐 특별하게 뭐 볼만한 건 아예 없을 정도가 될 거고요. 신고 방법.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포상금은 저기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이었는데 이것도 2개월입니다. 2개월. 여기도 두 명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 관청 하나, 허가 관청 하나. 둘이니까 그 신청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얼마이네? 2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내봤지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1개월 만에 포상금 나왔습니다. 신고 관청 하나여서 그런가 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여기는 허가 관청도 있고 신고 관청도 있으니까 둘. 그러니까 아마 2개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개월 대신에 1개월 X. 꼭 약간 차이점 물어보니까요. 자, 1개월 아니다. 318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2개월. 그게 맞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포상금 지급 방법은 저기 공인중개사법하고도 아예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7번까지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제재는 이제 정말 자주 냅니다. 자,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제재는 500인가 아니면 자, 거기 뒤쪽에 이제 뭐 3000인가 이런 것도 정말 자주 냈었습니다. 자, 먼저 벌칙에서 허가. 자, 먼저 외국인 군사문화 환경이 먼저 나왔네요. 자, 먼저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까 외국인 쌍욕을 날린다는 외국인 나올 겁니다. 자, 먼저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그다음에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을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아까 외국인은 2년에 얼마라고요? 2천 외국인은 욕하면은 알아들을 거예요. 아니 외국인한테 욕하면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판사님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하여튼 외국인은 2년에 2천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은 이제 허가입니다.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거기 내국인 군사문화 환경 말고 아까 투기가 엄청 발생한다는 지역 그런 점을 허가를 안 받게 되면 2년. 근데 2년은 나오는데 쌍욕하면 안 되겠죠. 내국인한테는. 여기 이제 공시지가의 30%입니다. 아, 동그라미 2번은 여기는 허가구역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외국인한테는 쌍욕이지만 내국인은 한 번만 욕합시다. 2년. 그다음에 저 뒤에 보실까요? 공시지가의. 공시지가 왜냐면 30%가 크니까 공시가격입니다. 여기다 취득가격 그러면 안 됩니다. 토지가격 얼마라고요? 100분의 30. 해당되는 금액으로 벌금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2년에 2천, 내국인은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에 공시지가 30%. 꼭 보셔야 됩니다. 저걸 2년 이상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고 2년 이상이면 아예 죽겠죠. 입니다. 2년 이하. 그리고 30%를 그러면 안 됩니다. 30% 이하. 자,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30%를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15나 10, 이것도 될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는 그래도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자, 요, 세 번째는 아직 안 내봤는데, 허가 취소. 그 다음에 취소 또는 조치 명령을, 아까 쓰레니까 안 쓰고, 이런 것들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아까 2년에 반 정도 되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이행명령 안 따른다. 그 다음에 이용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허가 취소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허가를 먼저 받았으니까 2년 아니고 허가 받은 걸 취소하니까 1년인가 봐. 그 다음에 목적대로 정말 이용 안 하면은 여기는 허가를 받기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그 박스만 한번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에서 이제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보실까요? 자, 돈 자료 안 낸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옛날엔 딱 하나만 저기 3번 있는 요걸 하나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1번, 2번이 새로 3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1번, 2번에다가 요걸 가지고 500이다 이럴 겁니다. 정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2번은 요 신설이라고 써 있는 1번, 2번은 정말 표표 3개를 꼭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500이라고 하더라도 꼭 눈여겨보시지 않게 되면은 500이 또 맞을 것 같아요. 3000이요. 3000. 한번 왜 3000이 되는지 볼까요? 자, 1번. 박스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아마 거짓 때문에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게 5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천. 정말 거짓.
거기 거짓에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번도 거짓 나올 건데, 자, 신고한 후에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에 신고를 한 자. 그러니까 1번에도 거짓, 2번에도 거짓. 거짓은 정말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이게 500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좀 이따 이제 요구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500인데, 여기 3천이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놈은 그대로 썼고요. 아까 박스 있었잖아요. 뭐 통장 사본. 그다음에 이제 주식 팔았냐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여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같은데 자, 통장 사본 같은 거안 낸다는 겁니다. 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다음에 거짓으로 제출한 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요 3번에는 대금, 그 대금에다가 꼭 동그라미가 거래대금 다운계약서 쓴거 같으니까 통장사본 내봐라. 그 돈자료 안 내면 3천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1번하고 2번이 새로 들어왔다. 그다음에 500자리 봐야 됩니다. 500.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아까 30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 얼마? 500. 그러니까 저 3천하고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500. 그냥 신고 안 하면. 아까 거짓은 적극적이니까 3천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320페이지가 이제 2번 해제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여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아까는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때문에 쎄서 그렇습니다. 공동신고를 거부. 해제 등에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뭐 안 했다 그러면 500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한 요구한다. 거액공사한테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막 불쌍한 표정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 요구계입니다. 매도 매수인계입니다. 요놈은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꼭 옆에 바둑 두면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와갖고 계약 해방이나 놓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저 거짓에 신경 쓰지 말고 조장 방조. 얼마? 500개입니다. 아까 거짓은 3천이었는데 그건 말고 방조잖아요. 조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돈 자료. 돈 외자료입니다. 우회로 거의 안 내봤고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고 외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까 돈 자료는 3천. 돈 자료. 아까 돈에다가 동그라미 쓸 겁니다. 대금에다가 돈, 외자료. 소재, 면적, 지목 이런 자료를 안 내게 되면 그건 500입니다. 외자료. 딱 네 글자만 다릅니다. 아까 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놈 3천이었었고요. 근데 외자료는 500입니다. 정말 심하게 안 내서 그렇지 요건 내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실까요?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5. 100분의 5면 5%입니다. 2억이면 5%면 1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자. 하다 거짓 신고. 여러분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고요. 여기 이제 금액으로 바로 5%. 그 다음에 300만 원 아까 외국인 봤었잖아요. 계약으로 신고 안 했을 때는 300. 그 다음에 계약 외. 계속 보이는 얼마다? 100만 원.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 사실은 얼마이네? 열흘이네.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님 안 꾸물거리는데 상당히 꾸물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내봤고요. 저기 세 번째 앞쪽에 열흘 이내에 여기다 아마 7일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대부분 지체 없이였습니다. 근데 과태료 부과 사실은 시공구가 달라서 그런지 여기다가는 자, 7일도 아니고 지체 없이도 아니고 열흘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실은 열흘 이내에. 그럼 저기 대전에서 세종시로 아니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알려줄 때는 열흘 이내입니다. 좀 여기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지 열흘 이내다. 그입니다. 네 번째 이제 과태료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 먼저 아예 면제시켜주는 면제. 그 다음에 2번처럼 좀 깎아준다는 바로 이제 감경.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니은법. 자, 먼저 우리 면제에서는 아예 그냥 다 면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 위반행위를 이제 그 박스에서 면제에서 1번 옆에 볼까요? 자진신고한 위반행위가. 그 다음에 자, 이 3항부터 이제 5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됐을 때. 근데 첫 번째 이제 자, 신고관청으로 이제 단독으로 신고한 사람. 자, 최초이자, 그 다음에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 등을 제공하는 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일본에서 이제 그 시기를 잘 보시가 왜 면제를 시켜줄까요? 여기입니다. 나 먼저, 자, 신고 관청의 조사,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잘못됐다고 아예 손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시작되기 전에다가, 야, 먼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나왔으니까 과태료 안 때릴 겁니다. 500 안 때릴게. 그럴 겁니다. 시작되기 옆에 전. 그 전만 꼭 동그라미 하시고 자진신고 했으니까 다음 요건을 갖추면 아까 오른쪽에 있는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아예 면제. 면제 준다. 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여기는 시작이 이미 됐고요. 시작이 됐으니까 시작되기 전이면 전부인데. 근데 두 번째는 50%니까 500이면 250만 깎아줄게. 여기는 일부 감경입니다. 100분의 얼마라고요? 50. 자, 거기 50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상황이 약간 달라요. 약간 좀 다르니까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위에 나오죠. 조사가 시작된 후, 아까는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1번은. 아까 이제 세 번째 줄에 그 중간에 보시면 전에다가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시작되기 전부터 자진해서 신고했으니까 아예 면제를 시켜주고요. 근데 여기 시작은 이미 됐어요. 시작된 후. 그 다음에 자진 신고했으니까 약간 늦었죠. 약간 늦었으니까 얼마라고? 100분의 50. 아마 시작되기 전 해놓고 이제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시작된 후 그래놓고 면제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안 해봤어요.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감경 면제 제외 이런 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자 그렇게 크게 뭐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인데 2번. 그러니까 우리 포상금에서도 작년도 가끔 예, 내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323페이지 막 별표가 막 나오는데 여기는 딱 한 번 아주 심할 때 한 번 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딱 요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가격을 무슨 가격인가 여긴 이제 꼭 조심하시게 여긴 심하게 아직 안 내봤는데 공시지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취득하에 이렇게 취득한 금액 취득하에 금액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감정가격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감정가격 요 가격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제 문제집에서 일부 문제집에서는 이제 네 군데 정도가 나올 건데 그거 무슨 가격일까요? 요거 나오게 되면 정말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매에서는 무슨 가격이더라? 우리 시장님 선빵을 날리네. 내가 우선해서 매수하겠다. 우선해서 매매할 때니까 니네 둘이 팔지 말고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버르장 머리 없이 매수 청구. 시장님이 네가 불어가 쳐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까 불어가 쳐보니었습니다. 불어가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럼 누가 불어가 냈냐? 시장님이. 시장님 보고 네가 사가. 요 선매는 공유 사업용으로 정말 아주 좋은 땅. 그러면 니네 둘이 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위해서 내놓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용을 안 하니까 감정 쌓였겠죠. 자, 이용을 안 하니까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런 게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돈을 때릴 건데 이용을 안 하네. 그럽니다. 이용을 안 하네. 집 짓는다고 하더니 집을 안 지어. 농사 짓는다고 하더니 농사를 안 지어. 3개월 줬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 이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돈 내. 이행할 때까지 돈 내. 이럴 때도 이제 무슨 가격이었나.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벌금. 아까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이 있었잖아요. 벌금. 그 벌금이 무슨 가격이었나. 이런 것도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네 군데를 딱 비워놓고요. 다음 중에서 오른 것을 여기다 막 기억, 여기다 니을, 여기다 디귿. 그리고 공단에서는 꼭 그런 문제 좋아합니다. 벌금에다가 니을 해놓고 여기 이제 일부 문제지 정말 그 문제 잘 만들어놨고요. 자 먼저 우리 선매에서는 우선해서 사겠다. 이게 감정일까요? 취득가격일까요? 공시지가일까요? 이거 모르면 정말 답 찾기 어렵습니다. 자 선매는 감정가격. 그죠?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 정말 엄청나게 좋은 땅이니까 시세에 근접하게 줘야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합니다. 두 개 이상 기관에서 요거 이제 감정 바로 가격. 감정 가격이었습니다. 요거였었고요. 그냥 매수 청구. 시장님 보고 불화가 처분 떨어진다고 시장님 보고 사가래. 어디 버르장물 없이 사가래. 무슨 가격? 우리 여기다 도시락 써놨을 겁니다. 정말 말려드나. 그죠? 여기는 공시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인데 여기 두 개 다 마찬가지죠. 바보같이 또 감정가격보다 낮게 공시가격보다 더 낮게 그러면 그 낮은 금액으로 또 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 털어먹고 저렇게 털어먹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은 10%밖에 안 돼요. 이거는 금액이 좀 적죠. 그러면 공시지가에다가 10%금 한 개도 안 아픕니다. 무슨 가격? 취득가격입니다. 그 이제 취득 가격 그래도 괜찮고 취득 금액 그래도 괜찮은데 취득 가격에다가 10%. 근데 벌금은 30% 이하입니다. 여기다가 시세에다가 그럼 얘 죽어버려요. 그입니다. 국민들 다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출산율이 저하돼 갖고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온대요. 정말 0.7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을 낳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인구 감소가 이제 생명 연장으로 이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했는데 그걸 못 버티고 벌써 본격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정말 애들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 살려놔야지 인구도 없구만.
그죠? 그러다니까 얼마라고요? 여기는 공시지가액입니다. 공시지가. 이후 생각하면서 요거 꼭 메모 잘 해놓고요. 요 네 군데 정말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출두간 금액을 때려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는 버르장몰 시 시장님한테 대든다고 맞짱 뜬다고 공시지가액입니다. 여기는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 참 좋은 땅이니까 시세 근접하게 줘야지 이게입니다. 벌금은 너무 세. 그러니까 좀 약하게 해야지. 안 그럼 얘 죽는 데니까 게입니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만 좀 풀어보고 실무 쪽. 자, 실무 쪽은 좀 간단합니다. 근데 실무도 이제 1차하고 많이 겹치니까 꼭 나와서 수업을 좀 잘 들어보시고, 동영상 많이 지금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시면 이제 여기는 동영상 많이 들어보시면서 공부를 좀 빡세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